부모자식 갈등도 모르는 초무식 진화심리학자 자청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성공파리와 함께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진화파리도 멈춰 주십시오. 2021년에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분이 자청의 29만원짜리 전자책, 남녀의 본능과 감정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청의 진화 심리학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전두환의 전재산만큼이나 투자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어찌어찌하여 저도 자청 유니버스에 끌어당겨져서 지금은 만사 제쳐두고 진화 심리학에 대한 자청의 헛소리들을 열심히 까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질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답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청의 이 전자책을 살 생각은 여전히 없지만 이 책의 미리 보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청은 자식에 대한 엄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진화 심리학 썰을 풉니다. 그것이 당연하답니다.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일반론적으로 볼때 엄마가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도록 진화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로버트 트리버스는 자청이 태어나기도 전인 1974년에 부모 자식 갈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자연 선택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모성애에도 한계가 존재하며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근친도인 0.5가 0에 비해 엄청나게 큰 수치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과 한동안 함께 사는 종에서는 친족 선택에 따라 자식에 대한 엄청난 수준의 이타성 즉 모성애가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5가 1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무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청은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엄마들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있지만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때 이것은 대단히 이상합니다. 자식에게 대단히 심각한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는 자식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좋은 번식 전략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식이 제대로 성장하여 번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자식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은 자원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라서 자식을 제대로 키울 가능성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계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식을 잡아먹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제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식을 잡아먹어서 몸보신이나 한 다음에 미래의 번식을 노리는 것이 합리적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인간 어머니의 산후 우울증이 자식이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키울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유기를 둘러싼 어머니와 어린 자식 사이의 갈등은 부모 자식 갈등 이론의 예측과 부합하는 덜 살벌한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제공하는 젖은 상당히 귀중한 자원입니다. 게다가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유기는 자궁이라는 귀중한 자원의 활용 시점과도 연결이 됩니다. 현재 자식의 동생 출산과 관련된 이상적 스케줄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와 현재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본 이상적 수유량과 자식의 입장에서 본 이상적 수유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젖을 상대적으로 더 오래 먹고 동생이 더 늦게 태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자식의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더 좋아 보입니다. 반면, 젖을 상대적으로 더 빨리 떼게 만들고, 동생, 즉, 미래 자식이 더 일찍 태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젖을 빨리 떼게 만들려는 어머니와 젖을 더 먹으려는 자식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해 관계가 충돌할 때가 있는 이유는 부모와 자식이 유전자를 100%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를 배제하고 자연 선택의 이런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적어도 겁나게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이 많은 진화 심리학자들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나 비슷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읽으라고 강권하는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부모자식 갈등도 모르는 초무식 진화심리학자 자청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성공파리와 함께,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진화파리도 멈춰 주십시오.